이 무부하란 말이에요, 무부하. 뭘, 가전제품을 사용 중인 상태가 아니어도 코드 선이 근처에 있기만 해도 이렇게 전압이 넘어온다니까요. 행운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럭키세븐입니다. 오실로스코프 중간 보고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맛보기로 한번 중간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투 채널을 모두 사용하는 실험은 준비할 게 아직 많기 때문에 당장 보여드리기는 힘들지만 싱글 채널은 먼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현상 먼저 관찰해 보시죠. 그 전에 이 PC가 메인 전원과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플로트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전원을 연결하지 않은 배터리로만 운영 중인 노트북으로 준비를 했고, 외장형 사운드 카드의 라인인 단자를 이용해서 아날로그 투 채널 신호를 입력받고 있습니다. 입력 회로, 입력 보호를 위해서 1메가 옴짜리 볼륨 저항을 이용을 했고요. 여기에 신호를 넣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그널 쪽에 흰색 선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시그널 그라운드는 접지 전위와 동일하게 맞춰 놨습니다. 자, 그리고 시그널 그라운드 대비 이제 레프트 채널에 요 하얀 선의 신호가 들어가게 할 건데, 이 레프트 신호, 채널에 들어가는 신호는 은박지에 연결해 놨어요. 자, 다 나오게. 제가 만지면 노이즈 타는 거 보이죠? 네. 여기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전선, 노트북 코드 선인데, 노트북이 연결이 안돼 있습니다. 비어 있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무부하, 무부하인 선을 여기 올려놓겠습니다. 자, 아직은 별다른 뭐큰 신호가 없죠. 뭐 자글자글 약간 노이즈 잡음 정도인데, 이거를 전원을 꽂아 보겠습니다. 짠, 어이구야. 이거를 유도라고 할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거든요. 이 검정 코드선에는 전류가 흐르는 상태가 아닙니다. 부하가 연결이 안돼 있잖아요. 무부한데, 자, 요거 코드를 뽑으면 잠잠해지죠. 코드를 꽂으면, 예, 이렇게 전압이 뜹니다.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유도는 아닌 것 같아요. 메인 전원선에 연결된 선 근처에만 가도 이렇게 전압이 검출이 된다는 말이죠. 왜 이러는 걸까요? 그래서 이거는 전류에 의한 유도 자기장이 다시 이쪽을 대전을 유도 기전력을 형성한 게 아니라 이 자체에 걸려 있는 전기장. 전기장 자체가 이 은박지를 대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런 멀티탭 전선이나 근처에만 있어도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실내 어싱을 하실 분들은 이런 거다 치우세요. 전선들, 저 가전제품, 코드 이런 거 몸에서 가능한 한 멀리멀리 치우고 어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명백한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오잖아요. 자, 이게 괜찮아졌죠? 이 무부하란 말이에요, 무부하. 뭘 가전제품을 사용 중인 상태가 아니어도 코드 선이 근처에 있기만 해도 이렇게 전압이 넘어온다니까요. 자, 다음에 좀더 준비가 되면은 이거 말고 진짜 또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유도, 그 다음에 투 채널을 다 활용해서 위상 차이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행운을 빌어요.